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의 분당 신도시 3배에 해당하는 3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8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입니다. 첫 소식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해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숫자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도권에서 노후된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할 예정인데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밀도 개발을 허가합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13년이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이번 공급 중 70에서 80%가 분양주택으로 나오는데 일반 공급분 중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천 방식으로 분양됩니다. 그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선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수도권 가구수 증가로 기존 공급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토지주뿐 아니라 세입자나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지 주변 이상 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